고민인 분들을 위한 몸치탈출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깨 아이솔레이션을 응용한 어깨 춤을 알려드릴 텐데요. 어깨만 잘 돌려도 느낌나게 춤을 추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어깨춤 비법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시죠. 자, 오늘 배우실 동작은요, 뒤로 어깨를 돌리는 동작입니다. 이거 한 가지로 여러 가지 응용되는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요, 우리 어깨 아이솔레이션 우리 한번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자, 어깨를 뒤로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어깨는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어깨를 먼저 양쪽 어깨를 한번 돌려볼게요. 위로 으쓱 한 상태에서 뒤로 서클, 업, 다운, 업, 다운. 자, 옆에서 봤을 때요, 어깨가 위로 뒤로 앞으로 위로 뒤로 방향을 뒤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하실 수 있으면 오늘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자, 어깨 먼저 위로 들었다가 내려볼게요. 다시 위로 들었다가 내리는데 한쪽 어깨씩 먼저 가볼게요. 자, 업 올렸을 때 이때 중요한 거는요, 어깨를 올린다고 해서 내가 승모근, 목하고 어깨에 연결하는 부분 있죠? 여기가 같이 올라가시면 안 돼요. 긴장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어깨 관절만 뒤로, 반대로요. 어깨 관절 뒤로,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자, 팔꿈치가 같이 움직이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팔꿈치가 같이 움직이다 보면 아무래도 어깨에 시선이 안 가고요. 그리고 어깨춤이 아니라 팔꿈치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깨만 포인트를 두고 가겠습니다. 자, 순서는요, 한 번, 한 번, 그 다음은 느리게 한 번 갈 거예요. 다시 반대로 한 번, 한 번, 느리게 한 번입니다. 자, 반복해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에서요, 어깨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춤이라고 한다면 빠질 수 없는 거는 바로 리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 아이솔레이션 분리운동이 되신 분들은요, 리듬을 타면서 같이 할 건데요, 리듬은 업리듬으로 무릎을 펴주면서 갈 거예요. 자, 무릎을 펴주면서 갈 거면 준비 자세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펴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무릎을 펼 때 어깨를 같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무릎을 펼 때 어깨도 같이 올려주시면 되고요. 같이 내려주고 다시 어깨를 올릴 때 같이 무릎을 펴고 어깨도 같이 내려줍니다. 자, 어깨 업, 다운, 업, 다운. 무릎도 업, 다운, 업, 다운. 앤 하나, 둘, 느리게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두 번째에서는 더 길게, 길게 늘려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무릎도 하나, 둘, 셋, 넷.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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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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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꿈치를 같이 많이 움직이거나 혹은 어깨가 같이 갈 때 모든 양쪽 어깨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한쪽씩만 올리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올라가면 오른쪽 어깨는 오히려 아래로 내려주시는 게 좋고요. 오른쪽 어깨를 올리면 왼쪽 어깨는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바로 이게 첫 번째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에서 발 동작만 추가를 해서요, 조금 더 리듬을 살려볼 건데요. 무릎을 업하고요, 무릎, 왼쪽 무릎을 다운할 때 왼쪽 뒤꿈치를 안쪽으로 밀어둡니다. 다시 제자리, 오른쪽 무릎을 구부릴 때 오른쪽 뒤꿈치를 안쪽으로 밀어놓으세요. 그래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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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자, 무릎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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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자, 리듬을 주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에 느리게. 하나, 둘, 셋, 넷에 느리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내쉽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 1번에서 배웠던 어깨를 같이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업, 어깨를 올릴 때 같이 무릎도 업 했다가요, 어깨를 내리면서 왼쪽 무릎 구부릴 때 뒤꿈치를 안으로 넣어줍니다. 자, 반대로요, 오른쪽 어깨를 위로 돌리고 내릴 때 오른쪽 무릎 구부리면서 뒤꿈치를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하나, 앤, 하나, 앤, 하나, 앤, 하나, 앤,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입니다. 자, 박자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느리게, 더 크게 늘려서 빠르게, 빠르게, 느리게, 크게 늘려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어깨 리듬과 우리 무릎 리듬을 같이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한번 음악에 맞춰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어깨 돌리면서 1, 2, 3, 4, 5, 6, 7, 8. 자, 빠르게요. 빠르게,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빠르게, 느리게. 자, 이번에는 무릎 뒤꿈치요, 안쪽으로 넣으면서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자, 빠르게, 느리게, 하나, 자, 같이 해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업, 다운, 업, 다운. 자, 박자에 맞춰서 갈게요. 오케이, 원, 투, 쓰리, 포. 자, 다시요, 어깨만. 자, 무릎 같이요. 세 번째 동작도 어렵지 않습니다. 1, 2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요. 자, 아까 하셨던 2번 동작이에요. 어깨를 돌려서 뒤꿈치, 어깨를 돌려서 뒤꿈치를 가져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팔 동작을 같이 하겠습니다. 팔을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주 쉽습니다. 자, 어깨를 돌릴 때요, 팔도 같이 써줄 건데 우리 팔꿈치만 한번 돌려볼게요. 팔꿈치, 팔꿈치도 관절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 두 번, 반대로 한 번, 한 번, 두 번에 가볍게 돌려주는데요. 어깨를 돌리실 때 팔꿈치를 같이 돌리시면 돼요. 한 번, 한 번, 두 번, 한 번, 한 번, 두 번. 자, 이 박자에 맞춰서 아까 두 번째 배웠었던 리듬, 업다운, 업다운 리듬 하면서 뒤꿈치 같이 밀어주는 리듬을 박자를 동일하게 해서 한번 같이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팔꿈치와 무릎, 그리고 뒤꿈치, 그리고 어깨까지 한 번에 움직이시면 돼요. 자, 같이 업, 다운 하면서 뒤꿈치 밀어놓고요. 업, 다운 하면서 뒤꿈치, 반대로 두, 우, 번. 다시 반대로 한 번 밀고, 한 번 밀고, 두 번. 연속으로 하면요, 업다운, 업다운, 두 번. 반대로 업다운, 업다운, 두 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모두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어깨 올라갈 때 같이, 무릎도 같이 올라갔다가 다운할 때 같이 내려주고, 업했다가 다운할 때 같이 내려주고, 여기서 분명히 강약은 있습니다. 업할 때는 힘을 빼고요, 쿵 내려갈 때 강, 쿵 내려갈 때 강. 그래서 한 번, 한 번, 두 번, 한 번, 한 번, 두 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동작은요, 네 번째 동작인데요, 요거는 조금 더 쉽습니다. 자, 우리 걸어가면서 리듬을 타볼 건데, 걷는 리듬에 맞춰서 어깨를 움직여 볼 거예요. 자,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우리 걸을 땐 이렇게 걷지만
춤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리듬을 타야 되죠. 그래서 무릎을 다운 리듬, 다운 리듬, 다운 리듬, 다운 리듬.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가볍게 걸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리듬을 타줄 때 어깨를 같이 움직여 볼 건데요. 자, 오른발을 디딜 때 오른쪽 어깨를 같이 밀어주면서 그럼 왼쪽 어깨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반대로. 그럼 우리 어떤 모양이냐면은 걸어갈 때 반대발 반대손 걸어가듯이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하면서 왼쪽 어깨가 앞으로 나오고요. 왼발을 디딜 때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하면서 왼쪽 어깨가 뒤로 나갑니다. 반대발 반대손 그러니까 반대발 반대쪽 어깨가 되는 거죠. 오른발 디딜 때 왼쪽 어깨, 왼발 디딜 때 오른쪽 어깨. 어깨는 계속 돌려주고 발은 스텝을 하나씩 걸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한 번 시작.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어깨는 서로 반대로 늘려주면서. 자, 어깨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오른쪽 어깨를 뒤로 돌 때 왼쪽 어깨가 앞에, 왼쪽 어깨를 뒤로 돌 때 오른쪽 어깨가 앞에. 서로 반대로 하나, 둘, 셋 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리듬이 되겠습니다. 리듬은 무릎이 항상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깨, 어깨, 어깨. 자, 여기까지 우리 3번 동작, 팔꿈치 동작 하고요. 제자리에서 어깨 워킹 동작을 같이 연결해서 음악으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자리에서요. 어깨하고 팔꿈치, 무릎을 같이 움직여주세요. 업, 다운, 업, 다운. 자, 박자에 맞춰서 가볼게요. 빠르게. 두 번. 한 번, 한 번, 두 번. 자, 이번에 걸어볼게요. 자, 걸으면서 어깨를 같이 뒤로. 자, 오른발 들 때 오른쪽 어깨를 뒤로, 왼발 들 때 왼쪽 어깨를 뒤로요. 빠르게. 다시 느리게 한 번. 2. 빠르게. 하시려면요 조금 더 몸의 긴장을 푸셔야 됩니다. 자,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요 어느새 자연스러운 춤 동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춤선생 신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